안녕하세요. 대마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임장 나온 곳 힐스테이트 감삼 센터럴입니다. 바로 뒤편에 있는 아파트죠. 현재 공사가 한창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죽전역과 마주하는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의 바로 뒤편 죽전역 쿼르더 리브의 사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상 복합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는 이 감삼동 요 사각형 요 부지 안에 가장 중심에 지어진 센트럴이란 이름을 부여받은 그 아파트죠. 최대 45층 3개동 아파트 393세대와 오피스텔 119실로 이루어진 총 512세대 아파트입니다. 펜트하우스와 그리고 스카이 커뮤니티가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아파트죠. 2024년 6월 입주를 앞두고 곧 사전 점검이 실시된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주변 환경과 특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리 부동산 TV를 통한 매물 접수는 빠른 거래 시장입니다. 지역별 전담 중개사가 개인별 맞춤 중개를 통해 최적의 중개를 전해드리는 대마리 부동산 TV. 대구에서 부동산이 필요할 땐 대마리 부동산 TV입니다. 여기도 이제 담당은 우리 전하라 소장님이 네. 담당하십니다. 네, 옷이 똑같죠? 네. 같은 날 두 개 찍었거든요. 네. 반 동네이기 때문에. 네, 우린 또 시간이 바쁜 사람들이라. 네. 자, 여기가 이제 네. 말 그대로 센트럴이에요. 네. 네. 이렇게 진짜 우리가 힐스테이트 보시면 요즘에 아 쟤들은 왜 아무 때나 힐 센트럴을 붙이지? 아. 뭐 이런 분들 좀 있으시긴 해요. 네. 힐스테이트 왜 계속 센트럴 붙이나 하는데 네. 여기 정말 센트럴. 센트럴을 찾아 좋아하는 힐스테이트. 네, 여기도 네. 주변에 이렇게 쑥 둘러보면 네. 아 여기가 왜 센트럴인지 알 수가 있죠. 네.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정말 한 중간 지도에서 봐도 한 중간을 네.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죽전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 네. 네. 뛰어가면 1분, 네. 걸어가면 3분. 네. 진짜 뭐 요 바로 앞이 여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여기 정도면 초역세권이라는 네. 충분히 도보 5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거리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도 죽전내거리, 죽전내거리 하는 게 주변 상권이 잘 됐기 때문에 네. 죽전내거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여기서 상가 좀 잘 됐던 게 삼정하고 네. 그다음 여기 이제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네. 이쪽 상가가 좀 잘 됐었다, 그죠? 그렇죠. 네, 도로 쪽에 붙어있는 네, 네. 중심상업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1층에 상가가 다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이 많이 이제 빌딩 건물이 많이 들어있는 네, 그런 동네죠. 맞아요. 뭐 유명한 뭐 조조칼국수 같은 것들도 네. 여기 또 있고 뭐 어백도 있고 아, 어백도 있고 네. 또 여기 뭐 유명한 쌀국수 집이라든지 뭐 여러 네.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정말 우리가 흔히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슬세권이죠. 네, 슬세권. 집에서 슬리퍼 신고 쭉쭉쭉 네, 나가고 없는 거 없다는 없는 거 없는 내거리 아,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죽전 내거리가 조금 네. 각광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상가가 2층까지 해서 되게 네. 또 많이 지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땡 둘러서 상가가 이제 2층으로 다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똑같은 면적 안에 네. 이제 위로 층수가 다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면적 안에 사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네. 뭐 상가들이 들어왔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조금 더 상권이 발달될 수가 있는데 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994세대부터 네. 삼정 브리티시 용산 767세대 네.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 200세대고요. 네. 힐스테이트 죽전 더 퍼스트 391세대 와우. 죽전역 쿼르 더 리브 274세대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144세대입니다. 네. 지금 짓고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트라이빗 463세대고요.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 베스트 200세대 삼정 브리티시 감삼 164세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이 512세대로 들어섭니다. 그게 네모난 고 요 감삼동 네. 위에 쫙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엄청납니다. 네. 아파트만 총 4,1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감삼동 주상복합 라인입니다. 네, 우리 길 건너에 있는 뭐 빌리브 스카이, 네, 뭐 빌리브 여기 하고도. 용산자이 다 뺀 수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모한 한 블럭에만. 네, 블럭에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상가들이 또 들어올 네. 수 있는 게 배우 세대가 네.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이런 상가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네. 공실 상가가 없거든요. 맞아요. 여기도 다 네. 차 있고. 삼정 브리티시 앞쪽도 가도 뭐 네. 다양한 상가들도 있고 또 부동산도 있고 이 뒤쪽 상가들도 지금 다 차가지고 네. 요 동네 갖고 있는 좀 힘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네죠. 네. 주변에 보면 그래도 여기 네. 월드마크 말고는 네. 나머지 이제 849평이 거의 기준인데 맞습니다. 여기는 비율이 좀 네. 대형평수가 절반에 거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44평인 108 면적이 네. 84 타입보다
한 3세대 정도 더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구성비가 약간 대형 네. 면적 위주로 네. 위치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 5평 84 면적은 ABC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총 192세대고요. 네. 44평 108 면적은 ABC 세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195세대 네. 펜트하우스가 각 한 세대 평형식에서 총 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이제 청약할 때 네. 좀 대형이 많고 했는데도 84 네. 타입이 경쟁률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 네. 60.17대1로 네, 정나죠. 네, 이때가 좀 약간 불타올랐다. 아, 네. 네, 조정지역 딱 선포가 12월에 됐기 때문에 네. 불타오를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조정지역을 왜 했겠습니까? 불 좀 끄라고 했던. 네, 너 너무 탐험 했던 조정지역. 네, 그래서 그때라서 했다. 상당히 많은 통장들이 모였던 곳이고 네, 또 죽전이 핫했던 네, 지금도 그, 핫하지만 네. 네, 아주 핫했던 시기였죠. 뭐 84든 대형이든 네. 상관없이 이때 다 이렇게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네. 유이자, 후불 유이자입니다. 후불 유이자죠. 네. 50%까지 대출이 되고 네. 후불 유이자. 나머지 잔하면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장동 초등학교 배정으로 도보 한 7분? 네. 7분보다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네이버 지도 기준인데 네.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꺾어가지고 네. 저희 쿼터 옆으로 쭉 가거나 네, 이쪽으로 맞습니다. 해서 꺾어서 들어가면 네. 학교를 갈 수 있죠. 네. 좀 뭐 학교 괜찮다는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요게 살았기 때문에 제 네. 동생도 장동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출신이시네. 아, 네. 네. 동네 출신이라서. 동창들 다 모이세요, 지금 아, 빨리.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건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 많이 비싼 이제, 동네죠. 네,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건폐율이 77.9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이라서 층도 높고 하다 보니 네. 조금은 여기 주변 이제 빽빽한 느낌은 네, 뭐 있어요. 없죠. 네, 여기는 해림타운이랑 맛보고. 네, 여기도 다 이렇게 앞쪽에도 네. 좀 맛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코하루도 네, 맛보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어쩔 수 없는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상가원이 네. 훨씬 고도화된다는 장점이 있고 네. 단점도 분명히 또 존재를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108타입 배치일 땐 101동이 남서향을 보고 또 102동은 남동향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네. 있더라고요. 뭐 근데 뷰가 탁 트이지는 못하는 어, 그렇죠. 네. 네. 앞에 주변 아파트도 사실 고층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올라가셔도 뭐 사이뷰나 뭐 네. 그런 거는 조금 스카이뷰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막 트윈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좋은 아파트예요. 네. 네. 여기도 스카이 커뮤니티가 또 설치가 되잖아요. 아 네. 102동 최상부에는 네. 아, 4호 라인에 45층에 네. 스카이 그 커뮤니카 커뮤니티가 커뮤니카? 하모니카 말고? 네 커뮤니티가 안녕 하모니카? 네. 안녕 하모니카? 창이 다 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또 북카페하고 네. 상상 도서관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또 독서하시면서 네, 뷰도 딱 바라보고 네, 좀 즐기실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아, 84A 타입이랑 C 네. 타입은 거의 유사한데 네. A 타입은 안방에 창문이 있고 아. C 타입은 아. 창이 아 다시 어? A 타입 네. A 타입은 네. 아, 안방에 창문이 없고 네. 네. C 타입은 안방에 창이 있습니다. 왜냐면 A 타입은 그 속집 안에 들어 있는 라인이고요. C 타입은 갓쪽에 이제 두 라인이기 때문에 네. 벽 쪽에 이제 창이 안방으로 나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다르구나. 네, 네. 그 그래서 면적도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조금. 거의 그래서 거의 뭐 그게 그거다.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포베이 판상형으로 돼서 요즘 네. 선호하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네네. 현관 팬트리도 있고 거실 네. 팬트리도 있으니까 뭐 수납도 좋고 주방도 많이 선호하시는 디귿자 주방 네. 네, 갖추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B 타입은 딱 그냥 우리 공식적인 네. 네, 타워형. 타워형. 공식을 그대로 따랐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타입이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 네. 대형 타입은 이제 방 4개 찾으시는 손님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네 방이 4개고 그다음 화장실이 2개인 구조로 주방 옆에 침실이 있는데 변경하실 수 있는 옵션 없이 방으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거 보면 왜 뭐 주방 뭐 강화의 확장형이라 가지고 거기다 옷장 넣고 팬트리 넣고 이렇게 방 없애는 경우도 네.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방으로 네. 그냥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 방 4개 큰 장수는 방 4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도 네. 방이 차 있는 게 네네. 그래서 뭐 제대로 서재로를 쓰던지 네. 그런 게 있어야 좀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맞아요. 옛날, 여기 옛날 모습 혹시 아시나요?
2010년도에 이제 저기 월드마크 네. 들어오고 삼정이 네. 이제 텁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 와서 있었는데 여기 다 예전에 모텔 골목이었죠. 모텔들, 뭐 네, 그리고 3층짜리 술집 건물.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밀리고 천지 개벽한 느낌이에요. 네. 네. 그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만 네. 이렇게 저 밑으로 이제 돌리 내거리 쪽을 제가 걸어 다니면 조금 무서웠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골목만해도 네. 이렇게 다니기가 좀 무서워서 큰 도로로 이렇게 다녔는데 맞지, 큰 도로도 맞지. 이제 유동 인구가 별로 없어서 좀 한산했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완전 달라졌죠. 여기 지금 아니 이렇게 한 천지가 바뀌는 많이 바뀌었죠. 네. 자, 요즘에 뭐 거래 사례라든지 가격은 어때요? 네, 네, 8482타입 35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매매 마이너스 6천부터 뭐 무피까지 금액은 좀 다양하고요. 네. 이제 전체 금액대로 보시면 5억 후반에서 6억 7천까지 있는데 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7천 정도에 네. 위자는 제외하고니까 거기서 한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는 좀 더 하셔야 되는 네, 네. 금액이라 예상하시면 되고요. 전세가는 이제 매매가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3억 이상대로 네. 형성돼 있고 월세는 2천에 뭐 140, 3천에 130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다. 108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높고 하다 보니 이제 네. 마이너스 1억부터 이제 금액은 있습니다. 7억 한 7천부터 뭐 8억 6천 선으로 물건은 좀 형성돼 있고 전세나 월세 금액은 뭐 다 비슷합니다. 4억에서 월세는 3천에 막 160부터 물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마피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중층이나 뭐 저층 기준이니까 네. 네. 고층을 올라가면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가고요. 네. 뭐 정리하면 이제 84 타입은 매매는 이제 6억 중반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이제 108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 네. 중후반에서 8억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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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를 맞죠. 보면은 매매는 하실 수 있고 전세도 뭐 한 3억 초반에서 4억 중반대까지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바퀴 돌고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왔어요. 네. 어떻게 돌아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뭐 초역세권과 주변의 우수한 상권 네, 누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점검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감성 센트럴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은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화 선생님 예약을 하셔야지 볼 수 있고 요번에 그때 보고 나면 이제 입주 때까지 못 보는 거니까 그렇죠. 딱 한 또 한 네. 45일, 50일 정도 못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딱 보셔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 전화사님 그리고 대발공산 TV로 전화 주시면 좀 더 네. 친절하게 그리고 깔끔한 중계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과 열정의 차이로 만족의 차이를 드리는 대발공산 TV 오늘 임장 네 즐거웠습니다. 또 구독자 한번 더 할까요? 아,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아까는 사랑한다 하더만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